달콤한 말씀을 찾아온 꿀벌이들아, 안녕! 큐티아니의 큐티예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제는 제법 푸른 나무도 많이 보이고 봄의 기운도 가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키가 작은 꼬마 나무도 있고 뿌리가 깊이 박혀 무럭무럭 자란 튼튼한 나무들도 있어요. 튼튼한 나무들은 바람이 불어도 거센 폭풍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의 믿음도 튼튼한 나무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큐티를 하면서 튼튼한 믿음나무가 되기로 한번 꿈을 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달콤한 말씀 속으로 고고고! 멈출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가이사랴에는 빌립 집사님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빌립 집사님은 사도 바울을 모시며 여러 날을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가보라고 이름하는 예언자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아가보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간다면 나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붙잡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아가보의 말을 듣고 있던 집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울었어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바울은 뿌리가 깊이 박힌 튼튼한 믿음의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 눈물을 보여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붙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까지 각오합니다. 바울은 두려움의 파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꿀벌 친구들, 바울은 힘든 일, 붙잡히게 되는 일, 죽는 일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당하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즉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기뻤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 땅에 하나뿐인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한다면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해요. 그럼 오늘도 튼튼한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꿀벌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날게요. 안녕!